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 종목 알아보실 거는요, 중국 소비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엔터주 그리고 중국 게임주, 화장품주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시총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 코스피 종목에서 중국 소비재로 엮이는 종목들이 보통 NC소프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건강 있겠죠. 근데 두 종목 다 양매수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우리가 오늘 양매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을 보시죠. 코스닥 종목에서는 펄어비스, 스튜디오드 드래곤 이런 것들이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CJ E&M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컴투스 같은 게임주도 양매수고요.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마저도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주들의 어떤 이런 흐름은 사실 그제 나왔던 뉴스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 뉴스잖아요. 그 트립닷컴에서 한국 관광 상품을 팔고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전 예약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제 상승과 어제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를 만약 그제 상따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토미모리 같은 종목들은 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따 하신 분들은 어제 속절없이 마이너스 한15% 정도 두드려 맞은 걸알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반등이 났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수급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는 종목들이지만 얘네들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서 양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중국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로도 증권가 자체에서도 한알령 해제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주가 워낙 싸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아니고 수급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마다 비중을 좀 줄여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과거에 중국 수혜 그 중국 그 그게 풀린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었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이제 왕이 장관이 방한한다 해서 오르긴 올랐어요. 사실 오르긴 올랐는데 어떤 그 사건마다 급등 나고 바로 꺼지고 급등 나고 꺼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게 아시다시피 실제로 한알령이 해제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해서 만약에 파셨던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5일선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닿을 때마다 매집을 하신 다음에 슈팅 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을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워낙 수급들은 다 좋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매매하셔도 상관없지만 대형주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게임주에서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이 그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테마주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뭐 저야 당연히 한국 화장품 제조 상징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수급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정 구간은 뭐요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왜냐면 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가 떨어지면 뭔가요? 5일선이죠. 그래서 5일선 자리 맞고 다시 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바닥에서 매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만약에 투매로 떨어질 종목이었다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요 종목 어떻게 됐나요? 요 종목 거래량 터지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바닥을 잘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꼭지에서 물렸던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이거를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어요. 보시면 지수를 봤을 때 굉장히 상승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오늘 대부분이 시총 상위주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지수가 좋으면은 이런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너무 조급해 마시고 이런 자기만의 매매 타이밍을 잘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해보시는 걸 어떤지 한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급등TV는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장은 일단은 항상 최근에 금요일장들은 보통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약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긴 하시되 이제 과대 낙폭 나온 종목들 아침에 미장이 좋다면 오늘처럼 상승 시작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